유럽의 친구. 안녕, 축구 읽어주는 여자 승리입니다. 저는 오늘 파리 생제르맹 구장에 놀러 왔습니다. 어제 경기 봤는데 구장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지 같이 한번 둘러볼까요? 출발. 파리 구장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저기 애기들 공 타고 노네요. 막 잔디에서 굴러다니고 막 그런다, 귀여워라. 유에파 컵도 있고요. 여기는 관리 예쁘게 안 해줬네. 여기 안에 녹슬었다. 여기 맥주 받아 먹었나? 살짝 그런 느낌. 뭐야, 여기 알라딘 나오고 생겼는데 지니 나오고 생겼네. 뭐야 이거? 펜트볼? 이거 되게 특이한 컵들이 많이 있어요. 주장 되게 예쁘게 생겼다. 세련되고. 이거 여기 앉으면 구두 닦아주나 봐요. 여기 개별로 이렇게. 스타디움이라기보다는 뭔가 박물관 같고 비싼 레스토랑 왔는 느낌인 것 같아요. 좀 조용하고 차분하니 약간 신곤 같은 느낌? 되게 깔끔하고 세련되게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음바페. 킬리안 음바페. 음바페 방인가? 여기 음바페 따로 개인실인가 봐요? 어? 여기도 우승 트로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특이하게 생겼는데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밥 한번 해드셨나봐요, 여기. 사골 한번 끓여먹었어요. 여기 아는 트로피들이 하나도 없네. 제가 프랑스 리그는 즐겨보는 편이 아니라서 여기 트로피들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보실래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그때 밀란에서 우승했을 때 시가 딱 이렇게 물고 등장하는 거 엄청 멋있었다 아닙니까, 그죠잉? 이게 화면에서 보면은 그냥 사진 같은데 이게 다 타공이에요. 점점점점 이걸로 뽑았어, 그림을. 저기 베컴도 있습니다. 아까는 몰랐는데 멀리서 보니까 베컴이네요. 잠깐 뛰었어도 레전드 대접해주는 건가요? 여기 내 인터뷰존입니다. 깨알 기둥까지 알뜰한 거 보소. 여기 안에 기자들 서 있고 여기 선수들 쫙 서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건가 봐요. 여기 음바페, 여기에 강인이, 여기에 마르키뉴스 이렇게 한 명씩 딱딱 서 있고 이게 차례대로 쭉 인터뷰하는 거. 좀 신기하네. 예쁘다. 여기는 기자 현장이에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2, 1, 땡. 이렇게 영상 한번 시청해봤는데 파리 생제르맹이 역사는 되게 짧은데 되게 알찬 것 같아요. 보니까 전설적인 선수들, 거쳐간 선수들만 해도 호나우지뉴, 메시, 베컴, 네이마르, 질라탄 그 전설적인 선수들만 해도 어마무시하잖아요. 멋있다. 영상 또 보고 나니까는 파리 폼 좀 차네요. 지금 챔스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우리 이강인 선수 합류해가지고 또 지금 들어올리면 그것 또한 역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화이팅! 저렇게 앞에 앉아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하네요. 펩이랑 같이 한번 앉아보고 나서 이런 거 조금 이제 감흥이 좀 없어요. 펩도 없는데 뭐. 여기 유니폼들도 쫙 깔려 있군요. 역대 유니폼들. 이거 유니폼 예쁘다. 이거 예쁘네. 여기 사인 찍어줬다. 속상하겠다. 이제 여기 라커룸 가는 길인가 봅니다. 여기는 선수들 회복실. 베드가 많네. 이때까지 봤는 데 중에 제일 많다. 사람들 엄청 많아. 여기는 시간대별로 안 끊어서 오고 그냥 들어오면 바로 입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홈팀 락커룸입니다. 들어가 볼까요? 저기 음바페 옆에 바로 이강인 선수 있다. 여기는 그 유명한 선수들 많이 있는 포토존 느낌이거든요. 네, 이강인. 확실히 음바페가 인기가 많네요. 어제 경기만 봐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귀여워. 이강인 선수도 인기 많네. 우리 강인 선수 센터네요, 센터. 여기 너무 사람 많아서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 중간에 테이블을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트레이닝 룸. 여기 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몸 풀라고.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 여기는 어웨이 선수는 못 보는가 보다. 어웨이 라커룸은 못 보나 봐요. 바로 입장합니다. 저희 어저께 저쪽 자리에 앉았었거든요. 저기 경기도 되게 잘 보이고 바로 앞에 카메라가 계속 그 반응도 찍어주거든요. 재밌었어요. 자, 여기 오면 또 앉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다. 뜨거워. 아니 여러분 뜨거워서 보니까 여기 등따 틀어줘요. 등따 엉뚱 엉뚱 틀어준다요. 엉덩이는 모르겠고 일단 등 겁나 따뜻해. 이거 뭐야 이거? 뜨거라. 여기 뭐 오랜만에 내 차에 앉은 줄 알았잖아. 엉덩이는 모르겠고 등 뜨뜻해. 등뜨. 여기는 애기들 공차 볼 수 있게 이렇게 세팅도 해놓았거든요. 스타디움에서 진짜 공차 보는 건 친구들 너무 추억에 남을 것 같아요. 잘 논다. 아 귀여워. 공이 원만하네. 저기 저 호날두 있어요. 어머. 아 딸 이거 좋네. 와 이거 멋있고 이거. 이거 좋다. 예쁘다요 여기에. 근데 좀 등은 불편하긴 한데 불편한데 앉았네. 아 저기도 아 이거 좀 불편하다. 앉는 건 좀 불편하네. 경기 날 아닌데도 오늘 여기 스낵을 팔고 있네요. 여기 구장 투어를 굉장히 많이 오나 봐요. 땡큐. 어디? 어디? 어? 이강인 사라졌어. 이거 여기 나 이강인 선수랑 사진 찍었다요. 아 여기 나왔다. 너무 내외했네. 이강인 선수랑 좀 옆에 가서 붙을 걸 그랬어. 자 친구 친구 짠. 이강인 선수하고 은바페 선수랑 사진 찍었어요. 원하는 좋아하는 선수 이렇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구장 투어 와보시면 한번 찍어보세요. 이거는 프리입니다. 공짜. 여기 어디야? 여기 갑자기 어디 왔다요. 아 여기도 VIP 룸인가 보다요. 아 선수 가족들은 여기 가족실 사용할 수 있는 건가 봐요. 여기에 다 선수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선수 있는 선수들이 없는 선수들이 있는데 몰라요? 아 근데 이게 삥 둘러가면서 이렇게 다 가족실이 있는 게 저 우리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은바페 방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가족들이 와가지고 축구 볼 수 있게 배려해 줬나 봐요. 강인이 방도 있겠네? 아니 근데 파리는 진짜 구장 투어하는 느낌인 게 구장을 한 바퀴를 쭉 돌았어요 지금. 어디로 가는데요? 얼른 또 길을 못 찾아요. 어때 여기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이야 예쁘다. 이거 뭐야? 여기 바가 있어 갑자기. 내일 먹던 걸로 하나요? 잡았는가 보다. 이거 아까 선수들이 들어올렸던 거. 이거 프랑스 리그 우승컵이네요 이게. 이제 나가면 끝이야. 끝났네. 유럽의 침례. 여러분 저기 파리 오피셜 스토어 저기 있어요. 어쩐지 어제 갔는데 너무 작잖아. 이런. 어쩐지 어제 갔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그 어디 움짝달싹할 수도 없는 그런 구멍구멍 같은 데를 만들어 놔가지고 파리는 돈 벌 생각이 없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기 있네? 가볼까? 구경 가볼까? 저기서 근데 가는 길을 보이긴 한다만 어쨌든 저기서 끝났는데 여기 뜬금없이 기념품 샵이 있어요. 어쨌든 한번 구경 가봅시다. 어저께 진짜 구경도 똑바로 못했어요. 옷 사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느라 그냥 시간 한 세월 보냈네. 그리고 바로 강인 수 있고 강인 여러분 깡인 깡인 그뻥
어제 그 마킹 요쯤에서 갑자기 저한테 그냥 이 강인 하길래 예스 하니까 주변 사람 다 웃었거든요. 그러면서 리치 플레이어라 그랬는데 여기 강인 이강인 선수만 두 줄 있어요. 이강인 선수 리치 플레이어라고 한 게 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유니폼을 굉장히 많이 사나 봐요. 여기 네이마르 처분 중 땡처리 중. 자 이렇게 스타디움 투어를 마무리해봤습니다. 스타디움 투어 하고 나오는 길에 오피셜 스토어가 보여가지고 어제는 똑바로 구경을 못했거든요. 너무 작은 곳을 가가지고 여기 뒤편에 오니까 엄청 큰 오피션 스토어가 있어가지고 홀린드 들어가서 구경하다 나왔거든요. 원래 조던이랑 콜라보 해가지고 예쁜 옷이 엄청 많은데 오늘 들어갔을 때는 썩 마음에 드는 옷은 없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오시면 옆에 럭비 경기장 있거든요. 그쪽 뒤편에 있어요. 오셔가지고 이쪽에서 구매하시면은 오래 안 기다리고 구매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제가 갔던 곳은 너무 작아서 한 30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시면은 이쪽으로 와보시는 걸로 해보시고 오늘 스타디움 투어를 이제 마무리했는데 스타디움 구경하니까 뭐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아서 트로피라든지 이런 게 크게 많진 않았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엄청 깔끔하고 세련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스타디움 투어라기보다는 살짝 쇼룸 구경하는 느낌? 우리 집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어. 우리 집 디자인 진짜 잘해놨지?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기 둘러보는데 근데 동선도 엄청 깔끔하게 잘 해놓아가지고 여기 스타디움을 진짜 한 바퀴 돌아본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오시면 구장 투어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예뻐요. 여기 예술의 도시답게 엄청 스타디움을 예쁘게 꾸며놨어요. 한번 구경할 만하니까는 오시면 한번 구경해보세요. 그럼 저는 이만 안녕! Wait. Stop. Okay? Yeah. Hold on. No. We roll. Yay! Woo! Woo!